신박한 치즈스틱 시리즈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치즈스틱 액세서리 언박싱으로 돌아왔어요. 짜잔! 치즈스틱이 뮤직박스로 변신했어요. 노란색도 너무 귀엽죠? 이번엔 프로그래밍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피아노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터치를 감지해 소리를 내서 터치 피아노라고 이름 지었어요. 뭐가 들었는지 볼까요? 먼저 설명서. 간단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. 피아노 등장! 봉투를 개봉하면 이렇게 두 손에 쏙 들어오는 피아노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이제 치즈스틱과 함께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아요. 터치 피아노의 연결 단자를 치즈스틱 헤드포트에 맞춰 꽂습니다. 스크래치에 소리, 음악 블록을 사용하면 터치 피아노의 연주를 PC를 활용해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건반이 FM 버튼을 활용해 코딩하면 원하는 소리를 내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. 방향키를 눌러 옥타브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도록 하면 더 넓은 음역대의 곡 연주도 가능해요. 치즈스틱에 내장된 피에조 스피커로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로봇 코딩에 여러 로봇 모드를 활용하면 두 개의 피아노를 동시에 연주할 수도 있어요. 스타터 키트에 RGB LED를 연결해 코딩하면 피아노를 연주할 때 불빛이 켜져요. 로보메이션 홈페이지에 오시면 터치 피아노 블록에 대한 설명과 예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치즈스틱의 새로운 액세서리도 마음에 드셨나요? 다음엔 터치 피아노 예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안녕!